교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2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18분 전에 한국 갤럽이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32%에 달했습니다. 한때 20%까지 떨어졌다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2%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간 내가 보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32.2. 그 다음에 진보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2%밖에 안 됩니다. 이 정권 출범했을 때 38%였어요. 38이 22로 폭락하고 한20 정도밖에 안 되던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32%로 거의 1.5배 늘었습니다. 보수가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최근 여론조사 곳곳에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문재인이 잘했다가 14%밖에 안 되고 82%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은 38%가 문재인 잘하고 있다. 58%가 문재인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69%, 못하고 있다가 26%. 즉, 이념 성향에 따라 이 문재인 평가, 그리고 이재명 평가, 윤석열 평가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어떻게 보면 지역보다도 나이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대선 승패를 가르는 요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다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진 것은 아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 뭐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르네상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수 중도를 합치면은 64%가 됩니다. 그건 3분의 2입니다. 보수 중도가 손을 잡으면은 압승한다는 거죠. 지금 정치판에서 중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갈라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손잡으면은 압승한다라는 구도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보 몰락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어제 권경애 민변 출신 변호사가 운동권들아, 그동안에 노력한 결말이 귀착점이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아, 꼴랑 이재명이냐? 진보야, 꼴랑 이재명이냐? 한겨레야, 꼴랑 이재명이냐? MBC야, 꼴랑 이재명이냐? 정교조야, 꼴랑 이재명이냐? 참여연대, 꼴랑 이재명이냐? 이렇게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구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꼴랑 이재명이냐는 말을 전 국민이 입에 달고 다닐 때 이재명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꼴랑 이재명이냐는 뜻이 뭡니까? 진보의 파탄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역사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위선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권경애 변호사가. 이게 바로 이런 큰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고, 전화조사원 인터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7%, 부정률 57%,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무당층 22%,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57%, 아마 요새 위드 코로나로 이 규제가 풀린 것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역시 바이든이 49%나 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지지율보다 한국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더 높아요. 푸틴 19%, 시진핑, 김정은, 기시다는 8에서 6%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국을 꼽으라고 했더니 역시 미국입니다. 71%, 중국 17%, 일본 3%, 러시아 2%. 아직은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망가지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시다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의 평이 너무나 박합니다. 호감이 간다가 6%,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80%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북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이 뒤섞여가지고 한일 우호 관계인데 한일 적대 관계로 만들고 있는 이 소동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김정은에게 호감 간다는 건 그래도 7% 돼요. 이러다가 6%니까 김정은은 7%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호국 지도자를 적대국 지도자보다도 더 미워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때 말이죠. 믿겨지지 않겠지만 2018년 5월 말 2차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31%였던 적이 있습니다. 31%. 그게 줄어가지고 이제 7% 됐는데, 이렇다면은 문재인이 김정은하고 다시 만나도 선거에 영향을 뭐 별로 끼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보수가 자신감을 되찾았느냐? 반사효과라고 봐야죠. 자칭 진보가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보여준 무능, 무지, 무례, 무모. 결론적으로 이들이야말로 수구 꼴통이다. 진보가 만들어낸 이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꼴랑 이재명이냐? 운동권들아, 꼴랑 이재명이냐? 진보팔이들아, 꼴랑 이재명이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는 보수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3월 9일 분노 투표로 역사의 쓰레기, 자칭 진보 세력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계제가 생겼습니다. 꼴랑 이재명이냐? 이걸로 선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